1분 1초가 행복한 남자, 치매 예방 전도사 장두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퍼스트 레이디에게 무대가 아닌 뭐 장소는 없다라는 그 신문에 제목을 접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퍼스트 레이디에게는 무대가 아닌 장소는 없다. 워싱턴 포스트지. 작년 11월, 그러니까는 2023년이죠. 미국은 전직 퍼스트레이디의 코트 한 벌에 아주 들끓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로젤린 카터 여사의 장례식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프랑스 명품 디올이 만든 풍성한 드레스 스타일의 회색 티드 코트를 입고 나온 것. 그 장례식 복장의 정석인 올 블랙으로 나온 힐러리 클린턴. 또 로라 부시, 미셸 오바마와 질 바이든 여사 등 전현직 퍼스트 레이디와는 달리 눈에 확 띄는 사람이었다. 이 코트는 이다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을 두고서 가뜩이나 긴장하던 미국 정가에 불을 질렀다. 진보 진영에서 고인에 대한 예의보다 난 당신들과 좀 다르다는 그 메시지를 앞세운 것. 그 품격이 없고 뭐 무례하다는 그 비난이 아주 쏟아졌다. 과거 멜라니아가 텍사스 수해 현장에 갈때굽 10cm의 뱀가죽 하이힐을 신은 일, 또 불법 이민자 아동 수용소에 다녀가며 난 사실 관계 안 해. 넌 이거 라고 적힌 재킷을 입었던 그 일명 재킷 게이트까지 또 소환이 되었다. 이에 보수는 옷밖에 눈에 안 보이나 자신을 무시하는 기성 정치권이라는 그 사자 굴에서 고개를 쳐든 것뿐이라고 또 했다. 국가 정상의 배우자는 그 일거수 일투족의 심판대에 오른다. 특히 여성은 조금만 잘해도 관심과 찬사를 받지만 옷차림이나 처신 하나가 그 대중의 기대에 약간이라도 어긋나거나 허점을 보이게 되면은 순식간에 뭐 악마, 악미화가 된다. 그 평가가 최고 공직자의 그 지지율과 소속 진영의 운명에 직결되기도 한다. 여성 배우자의 그 애모와 행동거지를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일이 옳건 그르건 현실이 또 그렇다. 우리나라의 국내도 또 마찬가지다. 고 유경수 여사는 한센인가 빈곤층을 챙기고 약자들의 민원 창구를 아주 그 자처의 국모 소리를 들었다. 그를 본뜬 그 김옥수 여사, 또 손명순 여사, 김윤옥 여사 등 전통적 현 모양처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통령 부인들은 무난하게 그냥 사랑을 받았다. 반면에 뭐 자기 주관이나 취향이 뚜렷하고 참여 욕구가 큰 적극적인 뭐 활동형은 하재와 논란을 동시에 낳았다. 그 이순자 여사는 칼라 텔레비전이 나온 1980년대 아주 그 금박이 박힌 화려한 그 한복 당의 명품 시계와 보석으로 시각적 충격을 안기며 권력형 부패에 대한 의심의 불을 질렀다. 서울대 미국 유아파 출신 여성 운동가였던 그 이효 여사는 존경받는 한편에 남편만큼 정치를 즐긴다는 또 눈총도 받았다. 대중이 문거리 안방 권력에 민감한 건 은밀한 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독신인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 살림을 맡아줄 제2부속실을 청와대에 유지했지만 여기에 드나든 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권을 아주 몰락을 시켰다. 또 김종숙 여사는 초반에 발랄한 활동형으로 호감을 또 얻었으나 대통령 뭐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하는 등 예산으로 여행 버킷리스트를 채운다는 논란, 또 남편보다 앞장서서 뭐 걷는 모습이나 천안함 유적을 쏘아본 표정으로 구설수에 또 올랐다. 많은 고급 의상에 대한 현금 지출을 두고 청와대 특활비 전용 의혹도 일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김건희 여사가 좌파 목사와 인터넷 언론의 그 함정 취재에 걸려서 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논란을 걸어 야당이 총공세에 나섰다. 이참에 김 여사의 주가 조작부터 경력 2조, 뭐 대통령 처가의 입법 등 모든 의혹을 다 까보자며 연말 국회에서 초유의 그뭐 김건희 특별 특검까지 추진을 또 했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올해 총선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곤혹스러워하고 또 있다. 퍼스트레이디는 공직자가 아니다. 대통령의 경호법상 경호 대상을 대통령과 그 가족으로 한다는 그 문구 외에는 배우자의 어떤 그 지위나 역할이 어디에든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사실상 대통령의 제1참모 혹은 또뭐 분신 무관의 뭐 최측근이기 때문에 권력의 백지수표처럼 여기 저기도 또 여겨지기도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논란의 빌미를 없앤다며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영부인 그 호칭도 못 쓰게 또 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때문에 김건희 여사 주변이 통제가 되지 않고 뭐 메시지 관리나 뭐 언론 대응이 아마추어하게 뭐 휘둘린다는 거 어떤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퍼스트레이디가 국내 정치와 정상 애교에 큰 영향을 끼치는 현실을 감안해서 그 대변인부터 뭐 정무, 정책, 일정 담당 등 전속 조직을 이스트원에 수십 명 규모로 또 둔다. 배우자가 신중하게 내조에 전념하면 대통령에게 자산이 되지만 권력을 나눠 갖는 그 티를 내는 순간에 짐이 된다는 게 역사의 아주 그 경험칙이다. 낸시 레이건은 퍼스트레이디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대통령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또 했다. 대통령이 미처 못 보는 부분을 돌보고 또 안식처가 되면서 쓴소리하되 자신이 국정 변수가 되도록 나서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또 전화 위복 기회는 또 있다. 미국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퍼스트레이디는 힐러리 클린턴이었다. 빌보다 똑똑하다는 말을 듣던 그 힐러리가 의료보험 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아 국정 핵심 과제를 지휘하자 비난이 들끓었다. 그가 이미지 회복을 한건 아이러니하게도 르린스킨 스캔들 때문에 그때 남편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 뒤였다. 이후 상원의원과 국무장관 뭐 대선 후보로 자신의 길이 또 열린 것이다. 미셸 오바마는 남편의 대선 운동 때 어린 시절 인종차별 당한 일을 들어 성인이 된후 처음으로 조국이 자랑스럽다고 했다가 백인 보수층의 십자 포화를 맞았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훗날 그들이 저열하게 굴때 우리는 품위 있게 나가자고 해서 또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시간에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기사를 올린 기자는 정시행 기자가 올린 그 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